내년에 이제 사과가 오죠? 사과가 와요. 사과가 오죠? 이노수리의 입장 속에서 뭐가 되죠? 이거 얘기했어, 지난. 망신이 오죠? 망신과 재산? 아니, 겁, 재, 지연월, 지연산? 연산. 월산. 월살에 뭐가 있다? 이익이 생긴다. 재산 이익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내년에 인오슬띠는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화는 제가 종이 들은 거 있죠. 사화는 뭐냐 이게 충효의 글자예요. 충효의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효의 글자 뭐야? 충효라는 거는 부모한테 효도를 잘한다. 부모를 할 수 있다. 그 사화운이 끝나면 부모를 안 모셔요. 사화운이 들어왔을 때 있을 때 부모를 모셔. 더 깊이는 뭐야? 사유축 다 포함이야. 유금, 축음, 축.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사주상에 사화가 있다. 아, 얘는 효자일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효자일 수 있다야. 사화가 있으면. 무슨 글자이기 때문에 충효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운시의 사화면 운시가 사화면보다 효자다 이렇게 지적해도 된다. 운시가 뭔지는 알죠? 운시가 뭐죠? 대운자의 첫 번째 글자가 운시야. 대운 우리가 대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술 정사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 첫 대운이 사화다면 뭐야? 사 오가 되죠. 이렇게 첫 번째 글자 이걸 운시라 그래요. 운시라 근데 운시가 저한테는 신금이에요. 신금이 있어서 오화는 뭐가 돼요? 편관이 돼요. 네? 이게 편관이 돼요. 편관이고 편관이면 편관이 뭐가 문제냐면 자식이 문제예요. 두 번째 뭐야? 말띠가 문제예요. 말띠를 잊지 못한다. 평생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 그렇긴 해요. 그래도 고민해. 이것 때문에 고생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신금 일주가, 아,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띠를 만났어요. 평생 못 잊어요. 예. 네. 그냥 계속 마음속에 두고 가. 상대편이 안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못 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끼띠. 예, 네, 그렇죠. 토끼띠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토끼띠를 그리워하거나 그렇게 사는 거야. 만약에 그 띠가 문제고 두 번째 띠가 문제고 두 번째 육친이 문제인 거야. 그럼 저한테 편관이잖아. 이 편관이 문제인 거니까 나한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말띠일 수도 있고 제 동생이 말띠예요. 말띠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장사할 때 내가 한 30대를 때렸어요. 근데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이제 서로 근데 좀 이게 뭐라 그래 등이 좀 이제 좀 갈 그래도 지금은 근데 지금 저기 딴 데가 있어요. 근데 늘 걱정이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지 늘 기억 속에 있는 띠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사람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잘 살았습니다.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대운으로 그 사화가 와도 부모를 모시죠. 그렇죠. 대운으로 사화가 와도 부모를 모셔요.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공경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나는 이제 부모를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부모를 모시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돼요. 안 모시는데요? 모셔야 돼. 이렇게 이제 질러도 상관없어. 왜? 그 기운이 왔기 때문에. 그럼 모셔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 기운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4년에는 효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화라는 거는 뭐냐? 오전 9시부터 몇 시요? 10시인가? 10시인가 11시 이때요. 그죠? 이때는 뭐야?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이야.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는 효자고 밖에 가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되고 사대운을 지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대운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 생활, 여러 사람이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가 왔을 때는 자기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부업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 왜냐, 너는 어떤 조직이나 틀에서 있는 게 좋겠다고 한울은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화는 뭐 주역 얘기인데 사화는 뭐 교차로 먼 길 이런 쪽 그러니까 길모퉁이 이런 데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해요. 사대운이 지나면 뭐냐? 사대운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돼 있는데 왜라 그랬죠? 사가 뱀이 뱀이 뼈가 없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두 번째 치아가 문제다. 시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년에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대운. 그리고 여자는 사대운에, 뭐 여기 뭐 군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사대운을 지났을 때, 사대운에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세운에나 대운에는, 진년에는 뭐라 그랬죠? 진년에는 물건을 싼 걸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근데 사대운은 뭐냐면 정찰제 정해진 물건을 판다. 뭐 디스카운트 안 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냥 사기 때문에 정확한 거가 좋다. 그래서 마켓 백화점 뭐 어떤 브랜드 있는 상품 이런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성은 깎지 않고 파는 물건으로 정찰제로 팔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업종 변경은 안 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직장 변동을 하면 쉽지 않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운시가 여기 또 있네. 운시가 사대운이면 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이가 나쁘다. 치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사가 끝나는 시점 그 설명인데 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건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대운이나 사일진이나 인일진은 찾아온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 안 했죠. 인신사에는 우리 뭐냐 돈, 명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는데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걸 제가 나눠놨어요. 제 의미를. 그리고 제가 인신사회나 자오묘 그 이론도 책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유정해서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을사년 구성수 고의 운세. 이렇게 드려볼게요. 4가 2, 3, 4, 5. 구성수가 그때 어디 가냐면, 강궁 갑니다. 그죠? 강궁 가고, 구성수 5가 뭐냐면 95, 86, 그 다음에 68, 77, 59.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수 5가 인신? 맞나? 인신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변화의 궁. 변동의 군.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변화, 변동, 새로운 일.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좀 핀다.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반전의 시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이별을 할 수도 있다.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왜? 반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전의 시기, 새로운 출발의 시기, 역전의 시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몸도 비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해졌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 건강 유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나? 뭐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떡장사를 하다 망했거든요? 아니야. 다시 떡장사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보다 그냥 떡장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오황토들이 보통, 뭐라 그래? 초년이라고 그래? 초년 운이 좋지는 않아요. 부모 운이나, 형제의 유덕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고, 홀로 자성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어떤 경우의 수가 많고, 오황토들은 중년을 지나서 노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황토는 보이지 않게 자기의 업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렇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면 오황토가 중궁에 와 있잖아요. 항상 중궁에 와 있다 보니까 뭐냐면 모든 걸 통솔하려고 해. 내가 뭐기 때문에 제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토인데 그 토의 중심적인 역할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관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강한 이 에너지가 있고 또는 토는 모든 걸 포함하니까 모든 사람을 끌어들여서 관리하려고 하는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러냐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조직체를 이끌어 가는 기질이 상당히 강한 거고 이게 변화가 맞는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많은 직장 생활하는 거는 유종치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직체에서 그거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질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황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안 되면 땡깡을 불러요. 다 죽자 이런 기질이 있어요. 에이씨 뭐 이제 그냥 나만 죽자가 아니야. 같이 죽자 이런 기질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황토의 그 뭐라 그러죠? 오황토의 애정사라 그러나? 애정사는 정신적인 부분보다 육체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약간의 변태적인 기질도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오황토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데 단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가정에서 자기가 뭐냐면 주도권을 갖고 통솔하거나 이들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오황토 여자와 결혼을 했다. 잘못하면 뭐라 그랬죠? 망한다 회사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한참 사주에 여자가 양간이고 남자가 음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똑같아. 그럼 오황토 입장 속에서 뭐냐면, 너 오황토인데요? 너 집에서 놀아, 너가 일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일해라. 그리고 잘못하면, 남편의 사업이 기울 수 있으니까 지금 떨어져 있거나 각자 직업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비껴가는 방법이 뭐냐? 활인업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럼요. 의사생활. 아니, 뭐. 의사랑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 돌봐주는 거 그리고 우리 참 뭐야 활인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오황토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하나 딱지 물으면 끝까지,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끝까지 끌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뭐라 그래, 운기라 그러나? 운기가 가기 좋은 방향은 어디냐? 오토 가기 좋은 여기야. 그럼 정동과 정남과 정북으로 이제 취기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좋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맞죠? 9는 화생토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냥 6하고 금은 토생 금관계니까, 원래 설은 제가 안 한다고 했지만, 뭐, 다른 책에서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가 5가 어디가 있냐면 팔간토가 있죠.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절이야, 절. 사찰, 높은 산,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올해가 제가 뭐라고 했죠? 올해가 뭐가 있죠? 3이 오면서 내가 여기 떨어졌어요. 이해하셨죠? 여기 떨어져서 내가 뭐냐? 여기 온 거예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절에 온 거예요. 절에 와서 이렇게 시부리고 앉는 거야, 이게. 그 좋냐? 그럼 좋아.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제 이제 어떤 잘 아시는 그 분이, 선생님, 꿈에 선생님 나왔는데 여기 앉아서 제가 얘기했잖아. 옷을 하나하나 바꿔 입더라고. 입는다고. 그래서, 오우씨, 네가 되시면 내 꿈을 꾸냐, 내가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무언가 벗어난대. 닦아낸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속으로 이제 많이 이것저것,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구나,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 또는 이제 그 산중을 가거나 절을 한다고 하면 좋다. 여기 이제 승명생 같은 경우는 절을 스스로 운영하니까 대박인 거죠. 그죠? 상당히 좋은 거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좋고, 거기에 또 팔간토 자리니까 조상께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팔토는 좋다. 라고 얘기하고, 귀인 방향이고 사찰이고 중개인이고 고지되고 산이고 사찰, 높은 산이나 사찰을 자주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여기가 이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헤어지고 만남이 반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고 기존 인연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600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황토는 뭐냐면 약간 강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빠르게 데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황토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 관리를 잘해라. 이거 뭐냐면 여기서 만난 인연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팔자리잖아. 조상이 맺어주는 인연이고, 데려다 주는 인연이니까 서운해도 그거를 치면은 안 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뭐, 이별하냐. 잘못하면 이혼도 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을 수선을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변화를 갖거나 이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있던 자리가 불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곤궁이 깨지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건을 바꾸거나 자리 변화를 갖거나 변화 변동을 가지면 좋다라고 했는데, 오왕토한테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개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부동산을 갖거나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팔간토 자리니까 조상의 유덕을 보니까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라. 상속운도 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재산운은 제가 얘기했죠. 간공은 돈이 생긴다. 간공은 돈이 들어와요. 인호술에 망신자들이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황토도 내년에는 의외치 않은 재물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체질이 변할 수 있다. 몸이 비대해질 수 있다. 음식은 산에서 나는 음식이 좋다. 그거는 버섯죽, 나물죽 이런 것이 건강에 좋고, 흙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많이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여자. 근데 이사는 동쪽과 남쪽과 북쪽인데, 맞죠? 북쪽. 근데 여기서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쪽과 남쪽과 북쪽인데, 혹시 천살이냐, 이런 살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따지면 이게 헷갈려. 거기에 이제 갈등이 오니까 그때는 전반적인 걸 같이 다 보고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셔야 돼. 오황토인데 내가 그걸로 가면 천살 방향인데 그거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답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돌려서 가면 되지. 중간에 끼어서 가는 건 좋긴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오황토가 강궁에 갔을 때 뜻하지 않은 근친의 도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을 흔드는 거는 누구냐? 오황토잖아. 그럼 여기가 깨지죠. 이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소상공인 일반 기업이 세상을 따져볼 때는 일반 기업인 작은 업체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옵니다. 시골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는 뭐냐면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집, 토지, 그 다음에 논밭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먼저 오냐면 오황토한테 먼저 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저 임병을 뭐 좋은 얘기 하다가 또 뭐 앙심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나한테 타격이 오는 게 누구다? 변화가 있다고 하면, 오황토 기준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토가 간공을 때리면, 집안 문제, 친인척 문제, 상속 문제, 그 다음에, 금전 문제가, 무너진다고 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올해 지금 와 있다고 제가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좀 아까 얘기했죠. 집안에 누가 문제가 생기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죠. 하셨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오황토 얘기는 지난주에 이걸 다 드렸다고 하니까 이거 한 번만 이제 이거 읽어 볼게요. 오황토는 이거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쭉 읽어보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황토 중궁이다. 그 다음에 성격은 똥꼬집, 독선, 오만, 폭력성, 변태, 자존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는 변태, 그 다음에 썩은 교제, 데이트, 폭력. 상황은 답답하다. 사면초가 함정에 빠진다. 그 다음에 생긴 건 이제 건너뛰고, 근데 직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가 관료,
비료업, 고물가게, 폐품업,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철, 고리대금. 그다음 장소는 중앙, 황무지, 들판, 화장터, 소각장, 쓰레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는 오장, 육부, 복부, 그다음 질병은 그리고 뭐 육부의 병, 이게 내년에 질병은 오토의 병도 오기 때문에 오토는 뭐냐면 오토에 오면 잘못하면 암이고요. 그거는 토의 질병이기 때문에 위장계통 이쪽에 비장, 이 토에 대한 질병을 꼭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은 뭐 이게 부패한 음식이죠. 싸구려, 과자, 자양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물은 재앙, 원로, 노인, 지배인, 대통령 뭐 쭉 보면 되고요. 수조는 중간, 그 다음에 주상은 범죄, 부패, 천재지변, 파괴, 자만심, 오래된 것 이렇게 되고 사물은 고물, 뭐 독약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빠진 게 있다고 그랬죠. 뭐죠? 마약 이렇게 마약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약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렇죠. 약간 평관의 기질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